그만하지 못해? 당신이 어떻게 내 아빠가 될 수 있어?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 했어? 너 지금 우리 아빠 죽이려고 했지? 저 늙은 여우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? 너 우리 아빠 입 틀어막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. 너 아니라고 할 거야?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내 방에서 나가. 유재준이 어떻게 생각하냐? 온 식구가 8년 동안 적당해서 너를 속여왔다면 은밀하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. 저희가 여기 왜 온 거야? 은사기에 관한 사실 벌써 밝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. 전 남준 씨 예상대로 잘 움직여진 꼭두각시였나요? 선영 언니도 남준 씨도 이제 내 편 아니에요.